프로젝트 소개입니다. 반자동 교육과 교육 인프라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시작하는 시점은 2020년 5월로 잡고 있습니다. 혹은 6월경에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5월이나 6월 중에는 반드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참여하실 분들아, 참여 희망자들아, 희망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한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니까 프로그래밍 피닉스 우리 수업을 이제 마쳤죠. 코더가 지금 어딘가요? 오픈에이시 캠퍼스의 중급 4년차, 중급 4년차에서 프로그래밍 피닉스 이 수업 있죠. 요게 그러니까 에피소드로 따지면은 중급 4년차의 4시입니다. 350번부터 449번까지 약 100개 정도의 에피소드로서 진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깊이 있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죠. 이 수업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샘플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반자동 국가야 교육 인프라를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코딩 실습입니다. 코딩 실습. 코딩 실습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상용 어떤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국가 교육 인프라예요. 국가 교육 인프라라고 하면 초, 중, 고 및 대학이잖아요. 그리고 대학 원까지가 우리 국가의 교육 인프라인데, 이런 국가 교육 인프라를 반자동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세미 오토노머스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 어떤 의미냐니까, 지금 기존의 초, 중, 학교죠. 학교는 건물과 그리고 교수 혹은 교사와 그리고 학사 행정이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자동 형식으로, 반자동으로 해서 건물은 없고, 일단 건물은 없죠. 건물은 없고, 그리고 교수와 교사가 학판을 이용해서 하던 것은 동영상으로 대체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죠.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하고, 학사 행정은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거죠. 이런 걸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현재 있는 초중고 및 대학원을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라, 코딩 실습으로서 기존에 있던 이런 학교 인프라, 학교 체제라고 해야 되나요? 체제를 한번 반자동 형식으로 웹 기반으로 구성해 보는데,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 피닉스 수업 시간에 구성했던 것들이 이런 영상이죠. 영상 참조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 샘플로 보시면은 이렇게 유저에서 레드 라피드라고 하는 유저 한 사람이 지금 있어요.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영상을 돌리면은 영상이 돌아가죠. 지금 현재 이 영상은 물론 이제 지금 현재로는 사이즈가 조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또 필요하다 그러면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게끔 구성할 수가 있죠. 얘는 이 수업은 지금 MIT의 오픈 코스웨어라고 하는 수업입니다. 그죠? MIT 오픈 코스웨어라고 하는 수업이고, 제목은 Integration by Completing the Square. 그래서 적분이에요. 미적분 수업인데, MIT 오픈 코스웨어 수업이고, 그래서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What is integration in mathematics?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엔진에서 적절한 답변이 날아오게끔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답변 엔진, 수학이잖아요. 수학에 있으면 수학과 관련된 답변 엔진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람 대신 해줄 수도 있죠.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nyone can see any kinds of lectures at the site.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시스템이죠. 시스템, 교육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강의를 볼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학도 가능하고, 그리고 피직스, 케미칼도 있고, 또 뭐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바이올로지. 제가 알고 있는 과목이 이게 다예요. 그리고 뭐 잉글리시도 있겠죠. 잉글리시, 그리고 코딩도 있고, 머신러닝도 있고,
머신러닝 AI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블록체인 같은 기술도 있을 것이고 또 펑셔널 프로그래밍도 있을 것이고 혹은 헤어 디자인 미용이죠. 미용이라든가 카스메틱스 화장도 있었고 등등등등 원하는 모든 종류의 강의를 볼 수가 있도록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데믹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래서 누구나 지금 현재 보시는 말씀 말 그대로 국가 교육 인프라니까 국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종류의 수업들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카테고리를 먼저 구성해야 되겠죠. 아카데믹 카테고리 디터민 해야 되겠죠. 네. 디터민 아카데믹 카테고리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난이도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죠? 또 클래스파이 each 카테고리 to subgroups to is their difficulty.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대학원 과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혹은 뭐 중등 과정, 초등 과정, 뭐 고교 과정 등등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카데믹 카테고리를 결정하는 건 물리, 화학, 생물 등등등등 과목들을 결정하고 과목별로 난이도에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엘리멘터리 코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들 혹은 인터미디엇이라고 해야 되나? 인터미디엇 중급 과정 코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드밴스드 코스도 있어야 되고 그죠? 이렇게 나눠줘야 돼. 카테고리를 결정하고 각 카테고리별로 난이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답변 엔진 answering 엔진을 구성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이전 프로그래밍 피닉스 할 때 울프람 알파를 이용을 해서 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울프람 알파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지금 동작을 일단 중지시켜 놨습니다. 그걸 동작시키면은 레드 라피드가 이런 질문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이 아니라 울프람 알파 엔진이 답을 던져주죠. 그죠? 그런데 울프람 알파 엔진도 가능하고 또 구글도 있을 것이고 코딩 같은 경우는 스택 오버플로우도 있을 것이고 또 매스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피직스는 또 피직스 등등의 어떤 질문 답변 엔진들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엔서링 엔진이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만약 답변하는 경우 휴먼이죠. 휴먼 엔서링 시스템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들하면은 예를 들어서 스택 오버플로우 답변을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good answer라고 해야 되나? good answer gain 뭐라고 뭘 얻는다고 해야 되나? 그걸 어떤 토큰이라고 그러나? answer 좋은 답변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어떤 스코어를 획득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변을 잘해준 사람들은 아주 높은 그러한 등급이죠. 그래서 하이 레벨로 성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답변해서 그 사람 답변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체계를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엔서링 엔진을 어떻게 구성 구축을 할 것인가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의 추적입니다. 트래킹에서 트래킹 러너 그래서 어드밴스라고 해야 되나요? 어치브먼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갖다가 데일리라고 해야 되나요? 데이 바이 데이.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매일같이 어느 각각 개별 학습자들이죠. 그렇죠? 트래킹 이치 이치러널 그래서 어시분만 그러니까 개별 학습자들이 매일 단위로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수학을 미적분을 공부를 했는지
혹은 코딩에서 어떤 뭐 파이썬을 공부를 했는지 등등을 하루 단위로 측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랬으니까 그럼 적어도 4살 정도부터 해서 쭉 공부를 해나가서 나중에 뭐 나이 80, 80살까지 80살을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4살부터 해서 80살까지 그 사람이 공부한 과정들을 매일 단위로 하루하루 단위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것들은 절대로 위조나 변제될 수가 없죠. 그죠? 디스 레코드 이런 러닝 레코드라고 그러나요? 러닝 레코드 of each person cannot be 수정, modified 혹은 폴지다 위조나 수정이나 등등이 될 수가 없도록 구성하는 거죠. 요거 여기 쓰는 기술은 우리가 쓰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죠. 자,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지금 나이가 40이다. 그러면은 내가 4살 때부터 40살까지 매일같이 어떤 공부를 했었고 언제 뭐 소풍을 갔었고 뭐 10년 전 오늘 어떤 공부를 했었는지가 다 기록으로 남도록 그렇게 구성 시스템을 구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nswering 시스템이잖아요. answering 시스템에서 누가 언제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도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recall 하고 who ask has asked what 무엇을 질문했고 그리고 또 누가 answer 그래서 누가 누구의 질문에 답변을 했고 그죠? 등등등에 대한 기록도 항구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블록체인 이거 역시도 블록체인 기술이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40대고 우리 아들이 지금 10대로서 수학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지금 10대인 아들이 30년 전 혹은 20년 전에 아빠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아빠가 볼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개인정보니까. 그죠? 이처럼 자 이런 형태의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반자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반자동이니까 일정 정도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의 또 코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코딩 and management of this system shall be done by open source. 네, 오픈소스로 진행을 하고 collective intelligence 집단지성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갱신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뭐 특별한 물론 오픈소스라고 해서 관리 주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존의 어떤 교육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존의 교육부와 교육부가 있고 그리고 교육청이 있고 그리고 각급 학교가 있죠. 각급 학교가 있고 그리고 교사 혹은 교수 요원이 있고 그리고 행정 있고 그리고 등등이죠. 등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존의 국가의 교육 인프라잖아요. 이러한 교육 인프라를 다 어쨌거나 이러한 기능들을 다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교육 인프라. 그렇죠. 새로운 형식의 교육 인프라는 이전에 있던 이러한 인프라가 제공했던 서비스와 기능을 다 제공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이 시스템이 지금은 뭐 MIT에 여교수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 하나 딸랑 있는 게 다죠. 그죠? 그리고 영어 자막이 있고 영어 자막을 또 원한다면 한국으로도 바꿔서 볼 수도 있고 하죠. 그죠? 자, 이러한 MIT든 뭐 하버드든 등등이든 수학이든 물리든 화학이든 혹은 대학 과정이든 초등학교 과정이든 중학교 과정이든 모든 종류의 어떤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진 이러한 강의들 를 분류하고 분류해서 적절한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각의 같은 외고리는 따다시 난이도별로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으로 나누고 혹은 초등 과정, 중고등 과정, 대학 과정으로 나누고 그죠? 등등을 진행을 하고 무엇보다도 엔스링 머신 그러니까 울프라 말퍼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애플의 시리와 같은 그러한 답변 엔진을 이용을 해서 사람 대신에 누군가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찾는 물론 그런 시스템도 이전에 사람이 남겨놓은 답변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한번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고 이걸 내셔널이라고 했는데 기존의 학교, 기존의 학교나 교육원 국가 단위로 진행이 되죠. 운영이 되죠. 그리고 이것을 국가 단위가 아니라 글로벌 단위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글로벌 단위로 확장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다 한국인이고 또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자녀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잖아요. 그죠?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이 교육 인프라는 어느 하나의 과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국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 중국, 베트남이든 캄보디아든 전 세계 프랑스든 어떤 나라 시민들이든 다 들어와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가능하게 구성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학 MIT 수학 수업도 한국 사람이 들을 수도 있고 일본 사람이 들을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로 질문할 것이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로 질문할 것이고 다국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고 또한 실시간으로 웹페이지를 번역을 해서 일본 친구가 일본 학생이 일본어로 질문한 것을 한국 학생이 한국어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한국 학생이 한국어로 질문한 것을 일본 학생이 일본어로 볼 수도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글로벌하게 인터내셔널리제이션이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인터내셔널리제이션 I-18N 이렇게 표현하죠. 인터내셔널리제이션에서 모든 말 그대로 글로벌입니다. 글로벌하게 구성을 하는 것. 자, 이런 것이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5-6월 경에 시작을 해서 아마 뭐 계속해서 오픈 소스로 진행을 해서 오픈 소스잖아요. 오픈 소스로 시작을 해서 골격을 잡아야겠죠. 골격은 기존에 우리 프로그래밍 피닉스에서 나왔던 이 코드 있잖아요. 이 코드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죠. 그죠? 그래서 오픈 기존의 프로그래밍 피닉스에 있던 코드, 샘플 코드죠. 샘플 코드를 기반으로 약간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업데이트도 하고 또 modification 그러니까 수정도 하고 어느 정도 좀 골격을 잡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오픈 소스로 전환을 하고 오픈 소스로 전환된 다음에 지속적인 이제 업데이트 continuous development 진행하고 대략 한 1년 정도에서 2021년 경에 이것을 버전 1.0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자는 겁니다. 해서 이게 지금 현재로선 대략적인 것이고 앞으로 여기 조금 더 목표를 좀 더 세분화하고 조금 더 가다듬어서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던 초중고 대학과 교육부와 교육청이 하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교육 인프라를 구상하고 이러한 것들은 완전 무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세미 그러니까 반자동이고 반자동 교육 인프라이고 그리고 교육비도 기존 대비 10분의 1 이하 교육비나 그죠? 교육 비용이 기존 대비 10분의 1 이하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비가 전혀 완전 무료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니까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이 아무리 오픈소스를 한다더라도 어떤 전업으로 달라붙어서 작업해야 될 프로그래머들이 적어도 100명 이상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0명 이상의 어떤 프로그래머들에게 적용 지급되어야 될 연봉 이런 거 생각한다면 기존의 교육 비용이 10분의 1 이하뿐만 아니라 어쩌면 한 100분의 1 이하로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죠? 근데 완전 무료가 될 수는 없다는 거. 완전 무료가 될 수는 절대 없어요. 자,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한번 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참여해볼 코딩에 진행을 해보실 분들은 일단 프로그램 피닉스 1.4
우리 엘리스 강좌 350번부터 449번 이걸 완전히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 여기 있는 샘플 코드를 안 보고도 눈 두 눈 다 감고도 그대로 코드를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숙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숙달한 걸 기초로 해서 이제 머신러닝이라든가 블록체인 기술을 또 추가해서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시스템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신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개인적으로 이러한 시스템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